I'm getting tired of hanging around. Think I will marry and settle down. Cause this old nightlife, this old spotlight is killing me. I got a letter from my home. Most of my friends. 후비크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지호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이번에 이제 주풍마누라 3로 이제 영화에 다시 들어오게 됐는데, 그 예전에 영화를 생각해보면 그냥 덤벼들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이번에 다시 이제 진짜 오랜만에 한 3년여 만에 딱 다시 들어온 느낌이 뭐냐면, 아, 영화가 진짜 어려운 장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사실은, 그러니까 그 대사 하나하나에 모든 감정이 실려 있어야 되고, 사실은 방송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제 그냥 흘려서 그냥 찍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은 그 어떤 시간적 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되게 많은데, 영화는 진짜 한 3개월 정도의 시간을 두고 정말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한 끝에 이제 연기로서 보여지기 때문에 정말 어렵다는 걸 느꼈고요. 범수형하고 찍으면서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제 제가 어떤 그 배우의 역량이 굉장히 큰 배우랑 해본 적이 정말 오랜만이거든요. 근데 이범수 선배님 보면서 제가 그 뒤에 이제 드라마 환상의 커플이란 걸 했는데, 그때도 많은 도움이 됐었고, 그 다음에 그분한테 배울 점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같이 했던 것 같아요. He lives in a little house on the side of a little hill. Picks the litter from the ground. Little brother spills. He gives, I get without giving anything to me. And the dogs they run. And the dogs they. And the dogs they run. And the good, good morning sun. Sight of a little hair. The sight of a little hair. Little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있어서 어떤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한 100%가 있다면 한 80% 정도는 저한테 그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제시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정말 마음적 여유도 많이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게 뭔지, 그리고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어떤 의미도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한테는 이제 잊지 못할 작품이 됐었고, 예전에 두 번째 영화가 이제 저한테 어떤 저한테 인생에서 기로에 서게 된 어떤 작품이거든요. 사실은 연기적 고민도 굉장히 많이 했을 텐데, 그때 김남주 선배님이랑 했었는데요. 김남주 선배랑도 다시 한번 기회가 된다면 해보고 싶습니다. She's pulling me through. It's a small crime. And I got no excuse. And is that alright? Yeah. Give my gun away when it's loaded. Is that alright? Yeah. You don't shoot it. How am I supposed to hold it? Is that alright? Yeah. Give my gun away when it's loaded. Is that alright? Is that alright? That alright, yeah. Give my gun away when it's loaded. Is that alright? 그래도 약간 코믹적인 부분이 들어가 있는 오지호의 밝은 모습이 좋다라고 말씀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저도 그쪽이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화상의 커플도 그렇고, 예전에 했던 두 번째 프로포즈도 그렇고, 그다음에 신입사원 때 봉사함일 때도 그랬고. 근데 멜로는 제 가슴 한구석에 박혀있는 어떤 그
야심찬 그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절대 버릴 수 없고요. 둘 다 맞게끔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조풍마누라 3로 이제 12월 28일 날 찾아뵙게 됐는데요.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그리고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시고 그다음에 올해 가기 전에 모든 성원 성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